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.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.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. 아주 먼 데서 천천히 오느라 늦었습니다. 반갑다. 잘해보자. 애인 있어요? 그럼 있었지. 선생님, 첫사랑 얘기해주세요. 이 시는 기다림이 주는. 네. 선생님, 첫날부터 무슨 수업이에요? 얘기해주세요. 첫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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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사랑. 첫사랑은.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. 수업하자. 이 시에서 내가 기다리는 너. 너는 누굴까? 응? 그래, 지각생. 네가 한번 얘기해 볼까? 네. 내가 기다리는 너는 김민호. 죽는다. 새끼, 잡아! 저 용사, 범인 잡았으니까 하루 쉬어라. 대신에 딱 하루다. 간다. 안 되는데. 아, 부장님. 아, 신지철 직접 잡은 양반이 왜 그렇게 그 얘기를 꺼려해? 좋은 노래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은 거야. 그러지 말고 상부상조 합시다. 아니, 김 기자하고 뭘 상부상조해? 아, 좀 봐줘요. 아, 신지철 특집에 반장님 얘기가 빠진다는 게 말이 돼? 내가 잘 써줄게. 그만해 좀. 하나만. 알아서 그래. 뭐 뭔데? 신지철 피붙이 있잖아.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. 뭔 냄새 안 나? 그러게, 뭔 지독한 냄새가 나긴 나네. 그지? 응? 아, 좀 씻고 다녀, 김 기자. 아유, 정말 미치죠. 왜 태어났니? 왜 태어났니? 이상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? 괜찮으세요? 쌤! 쌤! 여기 확실하죠? 이번에도 아니면 그냥 확 버리고 간다. 아, 좀
나 봐요. 국어에는 음운동화라는 게 있어. 음운동화는 자음동화와 국의 음화로 나뉜다. 자음동화 먼저 설명해 줄게. 말 그대로야. 자음과 자음이 만났을 때 서로 신고를 해도 좋고 고소를 해도 돼. 선생님이 잘못한 거니까. 그거 말고 친구 해주세요. 아, 이번 진급 대상에서 내가 왜 제외된 거예요? 어쩌냐. 윗선에서 그렇게 정해준 걸. 일개 서장이 뭐하니 힘이 있겠냐? 아, 그럼 뭐 저가지고 좀 장난치신 거예요? 제가 배에 구멍까지 나가면서 이번 달에 잡아들인 도둑놈이 여덟이에요. 그래. 너 범인 많이 잡아쳐놓았어. 근데 우리 애들이 맨날 다쳐. 그러니까 말이 많아. 지금 진급 내정된 놈이 요즘 좀 핫해. 뜨거워. 그 뭐냐, 그 저 독거노인 돕고 어? 왜 기부하고 하여간 개지랄을 떨잖아. 야, 범인 잡는 거야 임마. 너한테 잽도 안 되지. 근데 내가 요즘 TV 출연 좀 하면서 인기 폭발이거든. 그러니까 윗선에선 개를 키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. 알지 뭔 말인지? 어, 김 기자. 어, 난데. 아유, 반장님. 드디어 전화하셨네? 손님! 다 왔어, 일어나세요. 왜 그러세요? 아, 미안해. 아유, 갑자기 치기가 올라오네. 아, 미안해, 미안해. 아유. 아. 벌써 다. 미안해, 기사님. 미안해. 얼마나 왔어.
뭐 하는 거야? 아유, 내 딸, 정현이. 아, 진짜 이런. 너 기다리면서 춥고 배고파서 그랬지. 아, 참, 전화. 너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아빠가 오늘 만난 거 사줄게. 이 시간에 뭘 먹는다고요? 아, 그래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? 어. 그런데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어? 아빠가 사줄게. 가게 다 닫았다고요. 아, 고맙습니다. 어여. 아, 우리 딸, 딸. 정경이 이쁘지? 아, 아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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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. 미소, 아빠 다 산다고. 아, 야, 아빠. 여기 여기 침대. 아. 그럼 주무세요. 야야 정현아. 아 어딘가 자식. 아빠는 너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잖아. 나 간다. 야야야야 야. 저. 이거 아. 저 아빠 옆에 좀 이렇게 좀 있어봐라. 아유 자식은 좀. 아유, 좋다. 예의가. 벌써. 야, 우리 딸이 3학년이네. 2학년. 저기, 뭐, 우리 딸 학교에서 누가 막 괴롭히고 그렇지 않아? 요새 그런 거 없어. 그럼 남자친구 있어? 없어요.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봐. 그럼 아버지가 잘 이렇게 고쳐줄게. 진짜 없어요. 그래, 그러면 어, 담임선생님 어때? 남자구나. 응. 너 설마 그 담임선생님 좋아하는 거 아니지? 무슨... 너 인마 금방 아빠 아버지... 이건 뭐야? 담임이 응. 약간 사이코야. 왜? 아이들 막 꼬집고 막 이게 괴롭혀? 예, 응. 요새 그러면 애들이 먼저 신고하게. 그렇지, 신고하지. 뭔가 좀 특이하긴 한데. 뭐랄까.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. 근데 또 괜찮아? 묘해? 누나하고 사연이 있고